한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모 시의원이 주민자치주의를 하겠다고 법안을 올린 걸로 제가 보았는데, 전국의 3천여 개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 보건사단의 인민세포조직이에요. 인민세포조직은 바로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교회 자체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뭐냐면 자아비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아비판은 어디서 봤죠? 저는 자아비판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런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되지만 하지도 않았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꼬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는 세 사람이 모이면요, 그 안에서 간첩이 한 명씩 있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서 거리 두기 하고 다섯 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걸 바로 이 자치주의를 하기 위한 기초석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나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사탄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정신 세계가 뭐로 꽉 차 있어요? 비진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진리하고 역행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중심인데요,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 야 임마! 그 니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주님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치주의는 없어질 주다. 자치주의는 없어질 주다. 여러분들 말로 하세요. 전 따라가지 마시고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치주의는 없어질 주다. 교회의 말씀 정신은 물러가 주다. 전 그리스도 영혼 물러가 주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집에 가서 어디로 갔는지요? 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영적인 전쟁에 선포하면 돼요, 선포.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야.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